042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은는 동사는 2005년 4월 사명을 두산인프라코어로 변경하였고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채널 역량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동사는 2021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두산밥켓 지분을 포함한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는 흡수인적 분할합병 방식으로 분할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였으나 2016년 2월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매각하며 건설기계와 엔진 두 개 사업 부문으로 재편됨. 대시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건설기계 부문의 굴삭기, 힐로더, SSL 등이 있고, 엔진 부문에는 발전기용 디젤 엔진, 산업용 디젤 엔진 등이 있음. 대시 2021년 7월 사업 부문, 존속법인과 두산밥켓 지분을 포함한 투자 부문, 신설법인으로 분할한 뒤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 사업 부문은 동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됨. 재무 대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중국향 건설기계의 수주 부진에도 발전기 및 산업용 엔진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 대시 판매 수수료 감소 등의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GT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인적 분할 관련 중단 영업이익 제거의 영향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국내 건설 투자 감소세에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전차용 엔진의 공급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은 2조 26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3위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상장 주식수는 1억 9960만 3453주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퍼은 8.38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55원이고 추정 EPS는 143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1배, 86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3이며 목표 주가는 118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644억 원, 2645억 원, 332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851억 원, 5678억 원, 2296억 원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9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396.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16이며 전일